뉴욕 한인목사회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사도영성 신학원장 홍항표 목사는 오늘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사도들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목사회는 지난 4월 27일 뉴욕 대한교회에서 사도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사도영성 신학원장 홍항표 목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진정한 교회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삶을 따랐던 사도들의 영성이 오늘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쓴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없겠기에 저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해서 전통적인 주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회는 이날 뉴욕 선교협회와 공동으로 성경의 땅 그리스라는 제목으로 김경래 박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적인 장소와 교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